아니 참 그 제보자 팀장님 아니시죠? 아쉽게도 아니네요. 포차 주인분 아니에요? 아니요. 동료한테 제보받고 왔다던데요. 동료요? 궁금하네요. 기자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? 씨발, 당신이 한 짓 다 알고 있어. 당장 튀어오시지. 맞장함 뜹시다. 남자답게. 아셨어? 내가 물 먹이려던 거? 맞장? 어서 감당도 못할 말을. 어! 오셨네! 하! 자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제보자님입니다. 박 기자님한테 들었어요. 금영사님 좋은 일한 거 제보하셨다면서요? 아이 덕분에 어? 뉴스에 얼굴 한번 바뀐 기념으로다가 한턱 쏘는데 1등 공신 뇌선생이 빠지면 안 되죠.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안 올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도발 좀 했습니다. 내 말 맞죠? 시비 걸면 금 세운다고. 에 또 우리 금형사 선행 널리 알려주고 손발 쫙쫙 맞춰 사건 금세 해결하고 둘이 아주 환상의 짝꿍이야. 우리 사회 환상의 짝꿍. 아 그죠 짝꿍. 우리 오늘부터 일을 할까? 에이 이걸 또 안 받아주네 사람 빔되게. 주먹 안 날라간 걸 다행으로 아시지. 두 분 사진 한 장 찍으세요. 어 좋죠 아 좋습니다 야! 많이들 드시죠? 기름진 건 질색이라. 야! 너는 이리로 쓰러져! 간장인데 짜장이 없잖아! 간장장 네가 다 먹었지? 아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? 저 개새가 밀었잖아요. 아 나 진짜 사람 너무 참아난다 정말. 짜장 없이 짜장 어떻게 먹어? 아이 짬뽕 드세요 짬뽕.